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요 몇 주간 남가주에 물난리 소식이 계속 나고 있지요. 지금 비가 그쳐서 조금은 다행인데 그래도 계속 비만 오면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여 몇 년 동안은 계속 들렸던 뉴스는 남가주가 가뭄이다. 물이 별로 없다. 그래서 물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뭐 하수도 공사나 뭐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필요한 비가 왔어도 그 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오히려 그 물들이 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정복해야 될 산지가 분명히 있지요. 그 정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과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감당을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정말 특히 이민 교회지요. 다민족들을 위한 다민족 타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산지지요. 또 무너져가는 후대 살려내고 오히려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것 렘넌트 타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인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 또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보내줘도 보내주셔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런 그릇 또 그런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서 뭐하라고 하시죠?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정복을 위한 도전들이 필요하죠. 그것 중에 정말 필요한 정말 중요한 도전이 뭐예요? 예배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회복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회복을 놓고 도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민족 타운 렘넌트 타운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거를 잘 감당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다윗의 장막 예배 공동체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예배 회복하라고.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알게 되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가나안 정복을 전략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가라. 너 나 믿냐? 그러면 순종하고 따라와. 그러면 가나안은 내가 너희들이 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도, 의중, 하나님의 계획만 제대로 알게 되고 그것만 잘 인도받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들은 어마어마하겠죠. 분명히 우리는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될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구약적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돼요. 구약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라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봐야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무형교회예요. 그리고 유형교회도 있어요. 유형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로컬 처치지요. 무형교회, 유형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또 이 이스라엘을 시대시대마다 괴롭혔던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이, 대적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를 또한 알 수 있겠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아,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구나, 전략이구나 알 수 있겠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전투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교회, 또 우리 자신이죠.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면 싸울 수도 없고 왜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많은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있고 또 낙심했었고 좌절했었죠. 그런 낙심에 있는, 좌절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봐야, 알아야, 아,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좌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은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어쨌더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대적은 어떻게 공격해 왔으며 공격에 무너져 있던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알 수 있는 히스토리고 또 스토리죠. 오늘 본문 배경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귀환한 후에,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한 후 바로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대제사장 예수아와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초막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신 제사법들, 또 절기들 막 그걸 지키면서 그 열정이 보이죠. 그 한이 보여요. 70년 동안 아 이것 때문에 안 됐었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포로된 거 아니야? 이거 회복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절기들을 지켰어요.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어요. 그 후로는 또 항상 드리는 번제가 있었고요.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기쁘게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볼 수 있죠. 중심에 있는 열정을 좀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포로됐잖아. 여러분들 포로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아래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뭔가가 내려와 있어요. 축구하면 일본하고 축구하면 분명히 이겨야 돼요. 이건 질 수 없는 경기예요. 우리는 당하지도 안 했는데, 경험도 안 했는데 뭔가가 계속 이렇게 한과 그 억울함과 이런 게 막 전달되어 있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36년이거든요. 70년. 이런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가져간 어떤 한 중심, 아, 이거는 회복해야지. 그 중심 가지고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 그러니까 지파들의 리더들이죠. 장로, 유사 이런 팀들이 딱 모여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놓고 기도하고 또 준비해요. 그런데 4장부터 보면 대적의 방해가 시작돼요. 그 열정 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대적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열정이면 그 한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실패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를 또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이유가 뭐였어요? 예배를 놓쳤거든요. 형식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예배라는 형식이 따라 사라진 게 아니고 중심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갔어요.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레위 사람들도 다 있었어요. 그게 돌아갔는데 실제 자기 현실에서는 뭘 붙잡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루월 성신, 몰렉 뭐 이런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이방신들의 모든 중심이 뭐였어요? 풍요함이었어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잘 살게 해주시고 나를 만족해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근데 그게 형식만 딱 남았고 실제로 자기가 믿던 건 뭐예요? 이방신들이 다른 국가들 보니까 다른 나라들 사람들 보니까 저걸 섬겨야 풍요해지구나.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무너진 거였거든요. 이게 바벨론 포로된 이유예요. 이 사실을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냥이 아니고 정말 중심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회복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거지요. 이걸 보고 사단이 대적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올 초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죠. 예배 도전하라고. 예배 회복해야 된다고. 이것만이 길이라고. 이 말씀 듣고 야 그래 이제 예배 회복해야지. 이게 다잖아.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걸 성공하지만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이제 발버둥 치면서 갱신하고 나름대로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대적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막아야 돼요. 예배만큼은 막아야 돼요. 왜요? 이거 회복하면 다 회복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 끝난다.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이것만큼 막아야 돼요. 대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겠죠. 저거 막아야 안 그러면 안 돼. 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니까요. 성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바로 방해하러 와요. 어떻게 방해했냐면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래요. 손을 약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힘이 없게 힘 빠지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낙심되는 소리를 계속 했겠죠. 조롱도 했을 거예요. 또 어쩔 때는 협박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왔냐면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정책을 해서 남자들을 다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서
얻었던 그 포로 있잖아요. 남자들 다 사마리아에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그 사마리아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다시 포로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재건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그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렇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아와 수르바벨이, 아,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와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나도 너 이렇게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볼게. 아유, 절대 그런 거 갖고 속으면 안 돼요. 아주 뱀처럼 이렇게 간교하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낙심되는 소리를 계속 하죠. 해봤자 안 될 거야. 전에 안 해봤어? 다 해봤잖아. 근데 너 현실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될 수 있는 게 없어. 저 사람들 데리고 하겠어? 목이 고등 백성들이잖아.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불신앙의 소리, 낙심되는 소리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수많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와요. 어느 정도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시죠? 이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켰고 나중에 성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도 다 서포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게 뇌물을 보내요. 이 대적들이. 뇌물 보내가지고 회유를 해요. 이 고레스 왕부터 언제까지 하냐면 다리오 왕까지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오랜 세월이에요. 그 시간 동안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뇌물 주어서 건축을 방해하고요. 나중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그 아하수에로에게도 편지를 보내, 막 고소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회유를 해요. 아, 진짜 그랬어? 그런 거였어? 그럼 막아.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아닥사스 왕에게도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글을 올려서 방해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이번 한 해 예배해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어요. 왜요? 정복해야 될 산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해보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격해 올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당해요. 절대 포기가 없어요. 우리 대적은요. 어떻게 되지요? 결과가?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그 70년 동안 한 맺힌 중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겠다. 성전 재건해야지. 왔는데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 딱 건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열정도 그 한도 한계에 딱 부닥치는 거예요. 조그만한 고통이 오면 포기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는 근육 못 만들거든요. 제가 식스팩이 항상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항상 속에 있긴 있는데 이 복근 근육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해보려 해도 잘 안 돼요. 조금 이게 고통이 오잖아요. 그냥 아이 다음에 하지. 이러다 보니까 안 나와요. 이게 워크버리 같은 옆에 친구들이 좀 있어요. 한 개, 두 개 더 해. 막 이렇게 해야 뭐가 이렇게 고통이 하나 더 주어져야 근육이 생기고 하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공격도 사용하셔서 분명 우리 강하게 만드실 텐데 너무 우리는 약해져서 그냥 조그만한 고통이 와도 쉽게 포기하는. 우리의 대적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사단이 이것 딱 흔들면 이렇게 딱 무너지는 걸 알아요. 특히 이제 자녀들 안에서도 너무 제 연약한 부분을 딱 건들면요, 제가 확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 아니 정말 예배해보고 싶고 가정예배 시작했거든요. 또 다시 시작하고 막 해보는데 또 안 되게 만들고 뭐 갑자기 이제 예배드리려는데 막 애들이 막 제 머리를 건드리면 확 터지지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안 나와. 예배 분위기가. 그리고 또 그날은 못하게 되고 아니면 다른 바쁜 일이 생겨서 못하게 하든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그렇게 아 예배 도전해야 되겠다.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 붙잡고 해야 되겠다. 근데 안 돼요. 왜요? 그 뒤에는 사단의 공격이 방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중단해요.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요. 1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5년 동안을 성전 재건을 못하고 중단해버려요. 70년 동안 한 맺힌 열정인데 그게 그냥 한계를 부닥치고 포기해버리죠. 진짜 무너진 원인이 뭐예요? 문제가 아니고 방해가 아니고 방해는 계속 있어요.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거예요. 성전 재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유다 백성들이 학개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제 자기가 무너진 신앙이 있는데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핑계를 뭐라고 돼요? 합리화시켜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봐. 우리 너무 많이 쓰는 단어 아니에요? 뭐가 좀 안 되면 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도전하려고 갱신하려고 했다가 안 되면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가 봐. 이렇게 그냥 내려놔버려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리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다시 자신들의 생계, 안전을 위해서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포로 되기 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런 반복되는 실패를 거듭해요. 연약하잖아요. 막 열정도 있는데 뭐 결단도 해보긴 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포기했을까? 쉽게는 아닐 거예요. 근데 상황 자체가 그전에는 뭐였냐면 막 고레스 왕이 막 포로 귀환하라고 서포트도 해주지요. 권력자가. 그뿐만인가요? 막 백향목이죠. 아주 값비싼 이런 자재들을 막 서포트 해주면서 가서 성전 지어, 재건해. 뭐 이런 현실들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힘내면 성전 재건 될 것 같아요. 대적의 공격을 보세요. 방해를 보세요. 그 권력자들을 뇌물로 또 막 고소하면서 중상 몰아가면서 딱 바꿔놔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에게 막 호의적인 것 같이 딱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거 의지하고 가잖아요. 그럼 상황이 딱 바뀌잖아요. 그럼 바로 좌절하기 쉬워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분명히 고레스도 세우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도록 서포트도 했는데 이 상황이 확 바뀌고 나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도움이 아니고 현실의 어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기반해 둔 열정이어서 쉽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끝이 아니에요. 이런 위기 만난 교회를 이런 무너져 있는 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키세요. 그게 본문 5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무너져 있는 중도 포기해서 좌절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교회를 그 팀을 회복시키신지 보세요. 기존의 멤버들이 있었거든요. 유다 총독 술바벨이죠. 대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 유다 장로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팀을 재구성해요. 다른 팀원들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선지자들,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들을 그 팀에 넣어 주세요.
나중에 보면 7장에서 보면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를 거기 팀에 넣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전에 멤버들 있잖아요. 수르바벨, 예수와 레위 사람들, 유다 장로들, 족장들 열정 가지고 중심 가지고 성전 재건하려 했어요. 근데 무너졌거든요. 이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팀을 재구성해서 넣어주신 사람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학사들이에요. 둘이 비슷해요. 나중에 학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라는 7장 5절에 보니까 막 위로 올라가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래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영적 배경이죠. 하나님 이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학자는 7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또 세상적으로도 이런 배경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에스라를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팀 안에 넣어주세요. 선지자들, 학사 에스라,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너져 있는 팀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1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어떻게 도왔을까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도와요? 말씀으로 도왔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모세 율법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회복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열정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지. 현실만 보고 그걸 다 놓쳤거든요. 포로로 만드신, 포로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가 고레스를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바빌론 포로 생활은 몇 년이었어요? 70년이었어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이거 놓쳤어. 상황이 막 고레스가 갑자기 일어난 것도 고레스가 잘나서, 고레스가 좀 착해서, 선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야. 자제들도 왜 고레스를 통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이미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잖아.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세상의 군왕들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사실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대적들이 공격을 하고 방해를 와도 이 군왕들을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중도하차 한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예배의 복이에요.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임마누엘. 이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해 주실 거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근데 이 첫 번째 팀들이 막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대적의 방해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 막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걸 놓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소원은 절대로 방해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회복시키시죠. 자신들의 열정 가지고 시작도 해보고 진행도 하고 끝마무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안 되는 현실을 보고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올 초에 붙잡고 이제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열심, 우리의 어떤 열정, 다짐, 결단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에 부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거는 성취될 거고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환경 때문에 속지 마세요. 상황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정의 평화, 평안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빨리 내려놔야 돼요. 뭐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돼요. 어디에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예배 회복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 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야. 성구만 외울 게 아니고 진짜로 그 말씀의 성취에 증인 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 한 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답답한 현실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현실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해결해 주세요. 맡겨야죠. 맡겨야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그걸 들고 이렇게 저렇게 열정 가지고 노력 가지고 다짐 가지고 안 될 거예요.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계속 반복됐던 메시지가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선지자 학계와 스가랴를 그 팀에 넣어주셨잖아요. 나중에 구약 성경 보면 학계서가 있고 스가랴서가 있어요. 한번 다시 보세요.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회개해라. 그러면서 5장, 1장 5절에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잖아. 쓸데. 근데 너 지금 아주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그게 옳은 일이야? 그걸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옳은 일이야? 관계 다 무너졌잖아. 이것 때문에 다시 와서 이거 회복하려고 발버둥 쳤었잖아. 근데 이게 안 됐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네 모습이 그 영적 상태가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이지요. 1장 6절에 보니까 학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 회복 안 됐는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살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건 그냥 버린 자식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배고파서 먹었는데 배부르지 못할 거야. 만족감이 없을 거라는 거죠. 아주 목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흡족하지 않을 거야. 일꾼이 엄청나게 일을 해서 막 넣었어요. 근데 구멍 뚫린 전대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내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빨리 너희 행위를 살펴서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예배 회복하고 관계 회복하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건축만 하면 돼. 관계 회복만 하면 돼. 예배하러 가면 내가 너무 기뻐서 영광을 받을 거고 내가 나머지는 다 해결할 거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위로와 긍휼의 메시지도 주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나아가라. 좌절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라. 스스로 굳세게 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인해야 돼. 그러면서 2장 2절 21절부터 23절을 보니까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릴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게 돌아오면 돼. 이 선지자 학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스알디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다시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 감동시키셨어요. 말씀으로. 차갑고 미지근했던 그 마음 하나님이 다시금 뜨겁게 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미지근한 그 제자들에게 차가운 그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조상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성전 건축이라는 외적 어떤 행위 여기에만 포커스를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관계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메시지가 스가랴였어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4장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열정이 있었지. 결단했지. 그 능력과 힘 갖고는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전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해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정복할 산지 못 가는 거예요. 정복 못해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계속 사단이 공격할 텐데 그러면 매번 반복된 실패밖에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여기에 좀 생을 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중에 모여서 또 포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10년 후, 1년 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의 10년 골수를 다 찔러 쪼갠대요. 뭐예요? 치유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이기재민하신대요. 검사하신대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어떻게 내려놔요? 매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배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려놔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패턴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유학생이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다 여기 출신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페이퍼를 써온지를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벌벌 들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써버려요. 빨리. 저는 이제 책 읽는 것도 한 3배, 4배 걸려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말에 와서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애들은 신학교 다닐 때는 사역을 안 하더라고요. 주말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울었어요. 신학교 때. 힘들어서.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땡강 부리면서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 시간을 좀 쪼개서 제가 지금 신학서적을 좀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페이퍼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예배의 시간을 좀 이렇게 타협을 했어요. 와, 근데 페이퍼 쓰려고 딱 앉았는데
한 줄이 안 나가요. 아무리 아리크를 읽고 막 발버둥을 쳐보고 막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막 다 해봐도 그 한 줄이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답답해서 막 밑에 내려가서 FIFA도 하고 다시 올라오고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페이퍼를 써야 되고 내일 모레면 내야 되는데 안 써져 나가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랬더니 이걸 회복시키시는 정말 이건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나중에 교수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한지를 아니까 한국 교수가 있어요. 한국 교수한테 대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저런 페이퍼를 썼는지 어떻게 저런 설교 본문을 갖고 나왔는지 물어봐라. 내가 한 30년을 가르쳤는데 저런 페이퍼는 본 적이 없다. 저런 설교 본문을 갖고 온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갖고 왔는지 한번 물어봐라. 오,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격려였어요. 아, 이거 놓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아, 다 되는 거구나. 이 안에 다 있구나. 내가 이거 타협하니까 예배해보고 않고 뭔가 발버둥치고 열심히 살아오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구나. 이 안에 답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생을 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거라는 사실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진다면 올 한 해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별거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축복 주실걸요. 하나님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만족이 안 될 거예요. 엄청나게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물을 들이삼켰는데도 흡족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비가 필요한데 비를 엄청 주셨는데 그게 화가 될 거예요. 왜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연약한지도 아시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 있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책망을 하세요.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금 회복시키시려고요. 여러 가지로 살아봤지 노력해봤지 그건 아닐 거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거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나한테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떨어져가지고 막 발버둥을 쳐도 절대 안 될 거예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약속하셨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된대요. 이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21세기 다른 각인 들어올걸요.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요. 후대들을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주저앉기를 거듭하고 낙심하기를 거듭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분명히 정복해야 될 그 산지를 정복하게 하실 것을 두고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예불 하나님 받아주시고 두 손 들어서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가고 있고 후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후대가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예물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터와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싸울 것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 경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중심 가진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그게 증거되어지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한없으신 사랑과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에 감사하고 확신하고 또 말씀 붙잡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